안녕하세요. 원노트 마스터 큐입니다. 원노트가 점점 복잡해집니다. 전자필기장이 10개, 섹션, 페이지는 셀 수도 없습니다. 팀원들과 공유를 하다보니 같은 전자필기장에서 공유해야 될 섹션과 하지 말아야 할 섹션이 생깁니다. 전자필기장을 따로 공유해도 되지만 뭐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 방법을 정리하고 싶은데요. 이럴 때는 섹션에 암호를 걸어보세요. 원노트에서 암호를 걸고 싶은 섹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. 이 섹션을 암호로 보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암호 보호 판넬이 나타납니다. 암호 설정 버튼을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. 암호를 잃어버리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암호가 걸린 섹션을 오픈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엔터키를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눌러주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